누가 헬멧이 혹시 바라죠? 그 파순에 봤는데 웨이브님이 군대를 가신다고 글을 써놨더라고요. 좀 봤는데 요즘 파순에 좀 그냥 간간이 보는데 예 거기서 보면은 예, 저랑 좀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. 뭐 어그로에 초창기에 좀 민감하고 시청자 수에 좀 민감하고 그런 점이 공감이 됐는데 금수저 덕분에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말에 좀 속상함을 좀 느꼈는데 원래 이게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고 그러려니요 그냥 옛날에는 좀 딩들딩들했어요. 아, 방송 더럽게 노잼이네. 이러고 나가면은. 그건 좀 멘탈이 안 좋았을 때. 멘탈이 좋았을 때는 좀 시무룩하고. 죄송합니다, 이러고 말. 지금 뭐 그냥 그런, 그러려냐, 저. 아. 벌써 걔가 왔다 갔구나. 아, 그렇구나. 예전에는 진짜, 아, 그런 말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. 요즘에는 뭐, 그거 있죠? 원래 이게 좀 그런 사람이 적으면은 뭐좀 유니크하고 희소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감흥도 없어요 그냥 그런 말 하면 그나마 이제 방송 좀 오래 해가지고 멘탈 좀 많이 나갔을 때 심신으로 지쳤을 때 그런 말 하면 조금 타격 오는데 뭐, 저도 뭐, 딱히 이렇게, 뭐랄까, 좀, 하이텐션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, 재미없다고 해도, 뭐좀 인정함. 네, 저의 공략법은 20시간 방송 중, 20시간 넘게 방송 중일 때 그때 공격하세요. 아, 이거 빨리 가야겠네요, 이거. 큰일 났다, 이거. 예, 결국 인박스 죽었고요. 킬달러의 최후는 언제나 킬 많이 하고 죽는 걸로. 예, 그 딩고 장인님은 제가 저 롤할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롤할 때 제가 그런 말을 몇번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. 일단 챔프를 먼저 까고 가요. 딩거 할때 그냥 딩거 개노잼이네 이러면서 캠프도 노잼인데 방송도 노잼이야 이러면 예, 힘내라 우리 딩 아레이님 100만원 고맙습니다. 그때는 좀 시무룩했는데 이제는 뭐 하이질을 하면서 멘탈이 많이 강해졌어요. 좀 욱하는 성질도 좀 생겼는데 총을 쏟아보면 역시 사람이 총을 쏘면 이제 어깨가 좀 커지나봐요. 특히 한국 같은 어택 하시는 분들 보면 있지만 이게 어깨에 이게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. 저도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좀 이게 좀 되게 얌전했는데 하이즈 하면서 좀 그래 좀 살짝 거칠어진 느낌이 없잖아요, 이제.